저쪽 고성 경남 쪽으로도 아. 많이 오거든요. 진주도. 어, 주말에는 좀... 여러 지방 많이 오예 와요. 와요. 예. 어, 어, 우리 가게는 한국분도 가끔씩 가끔씩 예, 사요. 그 지금은 두리안 없잖아요. 네. 여름에는 두리안 많이 팔아요. 두리안? 네. 한국분들도 좋아해요. 뚫콩 알죠? 뚫콩도 있고 이 야채 이 야채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똑같은 거 다 있어요. 예. 이것도 있어요. 이 다 똑같은 거 있어요. 그 씨앗 가가지고 여기서 심어요. 다른 분이 한국 분이 심어는 것도 있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국 오신 지? 저 한국에 2007년에 왔어요. 2007년? 네. 아, 오자마자 장사하신 거예요? 아, 부장, 예, 네. 예, 장사는 아니고 2년 동안은 장사 아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신랑 사고 나서 돌아가서 우리 장사해요.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중에 다 없어요. 물에 너무, 양이 너무 많아. 네. 이렇게 다 사다가. 네. 지금 지도 커피. 콩나물 다른 콩나물도 똑같구나. 저 좋아하는 거 한국 김치도 같대잖아. 네. 그 우리나라는 바로 빼고 바로 요리잖아. 김치는 냉동이잖아. 이거는 아니야. 아. 바로 나무에서 빼고 삶아 먹고 바로 요리 먹어. 바로 바로. 기름 매워. 절 잘 매워 이거. 매운 고추. 아 매운 고추. 안 매워는 못 먹어요 남자들. 원래 여자 남자 다 매워져요. 생각했는데 엄마도 지금 많이 아프니까. 엄마도 많이 아프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데 2년 동안 못 보고. 생각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질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전 장사도 잘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그냥 애기 잘 키우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돈이 너무도 없고 아, 하루 종일 다 손님도 없고. 이거 기생기 딸기 8살 되네? 이게 좋은 친구예요. 옛날에 같은 유치원에 같은 학교인데 코로나 때문에는 1년 동안 못 만났어. 진언니예요. 진언니. 사천에 계시다. 사천언니 큰딸. 이제 작은 딸에 3월 달에 대학 들어갔어 이거나. 이거 제일 만들면 좋아하는 거야 아들. 유치원에서 만들어요. 그 무슨 손주상 같아. 자녀분들 때문에 힘이 나시겠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힘내야 돼. 네, 힘내요.